안녕하십니까. TV쇼 진품 명품의 왕종근입니다. 소중한 물건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TV쇼 진품 명품. 먼저 요즘 감정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감정 군단, 쇼 감정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젠 제발 감정에 있어서 아마추어란 말을 좀 빼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용식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즐거운 고민도 있으시다면서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가 감정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감정소를 하나 차리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예. 자기 건물 옥상을 빌려주겠다는 둥, 뭐 지하실을 새 없이 그냥 주겠다는 둥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천상 한 몇 주만 더 해보고 예. 갈림길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슈퍼 모델이면은 감정도 아마 슈퍼로 할까요? 슈퍼 모델 오미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뭐 드라마에도 이제 진출하셨다면서요? 예, 이제 촬영 들어갔고요. 예. 8월 초에 보실 수 있어요. 아, 역시 기대됩니다. 네. 만화가 출신 제1호 감정사입니다. 만화가 강철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가격은 제외하고라도 네.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확실하게 고민. 네, 그 정도는 감을 잡습니다. 사실은요, 진귀한 건 박물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 나오면요, 평생에 가도 보지 못할 거. 그런 것들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그거 구경하느라고 취해서요. 좀 감정을 좀 소홀히 하는데 오늘은 좀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구경하느라 취해서 사회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저만 제정신이군요. 전부 다 취해 있어요.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물건의 최종 가격을 결정해 주실 감정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서화 전공이신 김선원 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고서화 전공이신 공창호 위원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도자기와 서화 전공이신 김대하 위원. 안녕하세요. 그리고 회화 전공이신 진동만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감정의 전문가들과 쇼 감정단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께서 의뢰해 주신 귀한 소장품을 한 점 한 점 감정하면서 우리 물건 보는 안목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뢰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남진우 선생님? 네네. 예. 아주 자그마한 걸 뭘 갖고 나오셨나요? 네. 뭘 갖고 나오셨죠?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그려놓으신 건데요. 예. 뭐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쭉 펴볼까요, 일단? 펴도 같기도 하고. 네. 예. 뭐 아, 그림도 있구만요. 저는 옛날 주막에 외상장 분 줄 알았어요. 네. 이 그림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인쇄된 건 아니고 다 그린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 한 부밖에 없는 거로구만요. 예. 그리신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접어서 아마 하나씩 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점씩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여기부터 예. 예. 야 이건 멀리서 마을을 그린 것이 성 같습니다. 여기는 기와집이고 예. 폭포고 폭포가 여기 있고 이건 주막이고 예. 그 다음 여기서 그림은? 그야말로 신선놀음하는 것이고 사람이죠? 사람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림일까요? 바위일까요? 사람 같기도 하고 바위 예, 같기도 합니다. 예, 또 다음 한번 보죠. 네. 여기는 예. 이야, 이게 소나무겠죠 이제? 소나무 예. 우거져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이쪽 잔답이 보이죠? 예. 아, 그림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강가 아, 강에 네. 배가 네, 배사공이 지금 뭐를 예.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손님인 것 같죠? 그렇군요. 손님까지 보이세요? 저 이거 귀한 거기 때문에 꼭 예. 누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줍니다. 네. 이거 예. 이거는 겨울... 이건 설경입니다. 겨울 풍경이었죠? 아, 그림이 참 좋은데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여기는 뒤에 이제 산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폭포, 네. 아, 네. 폭포도 있고 소나무 숲과 계곡과 예. 아.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그림 네. 결론은 나왔습니다. 벌써 뭐 결론 무슨 결론 나왔어요? 아 지금 현재 예. 다들 수준에는 그림만 보셨는데 예. 글을 안 읽어보셨죠? 저는 이제 글과 그림을 동시에 보니까 아. 요게 사계절을 표하면서 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예. 옛날 이야기를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해줄 때 필요한 책입니다. 아 맞습니까?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걸 언제 손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버님이 금년에 돌아가신 지가 28년 되셔가요. 네. 금년에 예. 이제 금년에 99세신데요. 예. 그 일은 하나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생전에 계실 때는 몰랐어요. 예.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제 한 서너 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낙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없습니다. 누가 그렸는지도 네,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런 형식을 큰 병풍 같은 건 봤지만요. 이렇게 조그맣게 또 옛날 만화책 같은 느낌도 드네요. 좀 아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뭐 뒤에 글을 통해서라도 뒤에는 글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는 무슨 명언을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어디 뒤에. 아, 뒤에도 아, 이거 뭐 말이 있어. 뭐라고 수인가요?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많아서. 그리고 이 뒤쪽에는요. 저도, 거의가 낙서 비슷하게 예. 낙서 생각이 나시는 대로 흘려 쓴 아. 그런 시체가 좀 다르죠, 저쪽하고. 네. 전문 감정은 받아보셨고요?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예. 그때 한번 들렸다가 예. 청계천 그 이제 골동공사에서 좀 안아하고 예. 거기 가다 했더니 나더러 이걸 10만 원에 팔으래요. 아. 네. 그래서 이걸 파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 연대를 알고 싶어 그러지 파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가격이 만약에 엄청나게 잘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얼마나 나오면 팔 수도 있습니까? 글쎄 그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어떻게 드립니까? 예. 가격이 참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먼저 소감정단에서 얼마나 가격을 책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예. 청계천에서 10만 원이셨죠? 예. 예. 자 방송국에선 3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예. 300만 원. 자 어떻게 해서 300만 원이라는? 300만 원도 좀 짜게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좀 많이 그림이 제가 볼 때는 참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다. 그냥 아마추어가 아무렇게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뒤에 글씨하고 앞에 글씨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앞에는 글씨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진우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가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0만 원. 아 먼저 제가 골동공사에 가실 적에 예. 거기서 준다 그러신 그 배인가 그런 정도는 나가지 않나. 아니 그런데 10만 원에는 안 타셨잖아요. 네, 우리 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 네. 그러나 오늘 가격이 네. 굉장히 잘 나오면은 일단 파실 수도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일단 저랑 계십니다. 바깥에서 좀 만나시죠. 네 그러세요. 감정 받아보죠. 자 그러면 감독님의 감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쓴것 같지는 않은데 공을 들였었어요. 17세 후반부터 19세 목세대에서 목목을 썼는데도 목목에다가 담청을 해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자, 의뢰해주신 남진우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유품이죠. 네. 유품으로 발견하고 보관해오신 이 화첩의 최종 감정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나왔습니다. 와, 엄청난 가격이 나왔는데. 저희들 감하고. 공창호 형께 여쭤보죠. 자, 700만 원. 이 어떤 근거로 70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나온 겁니까 지금? 네, 그 작품이 상당히 격조가 높은 작품입니다. 연대도 한 17세기가 되고요. 예. 또 그 낙관이 지금 거기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낙관이 돼 있더라면은 아마 몇 천만 원도 호가하는 겁니다. 근데 낙관이 없기 때문에 값을 아주 700으로 이렇게 한번 매겨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17세기의 작품으로 일단 또 예. 추정을 해주셨고 가격이 참 잘 나와서 네. 정말 좋습니다. 예, 가격이... 기분이 좋으시겠는데 예. 자 본인이 뭐 궁금했던 점 몇 가지 한번 여쭤보시죠 직접.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그 아까 저 이용식 씨가 말씀하셨나요? 뭐 교과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대개 보면 이제 제자나 아니면은 그 자녀들에게나 네. 또 이 후배들에게 그 교본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휴대하면서 다니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낙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이 남긴 무슨 화첩이나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작은 게 들어 있습니까? 네, 그 교본으로다가 해서 그 글씨도 있고요, 예. 그림도 있고 그런데 대개 글씨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그림 경우는 참 굉장히 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휴대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 전수한 거죠. 예. 네. 우리 저 김선원 의원께 이제 고서화 전공이시니까 글을 좀 배우도록 하죠. 좋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글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펴둔 게 여기 겨울 그림이죠? 예. 그죠? 예. 요 겨울 그림하고 여기 저 폭포에 있는 요 그림하고 예, 예, 요 예. 글을 한번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주 사리봉 독조 한강설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배에 도롱이 쓴 노인이 홀로 눈 내리는 찬 강 속에서 낚시질을 하는구나. 그런 내용. 예, 그림을 설명한 거죠. 아, 도롱이를 예, 쓴 노인이. 노인.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그 뒤에는 하나, 있는, 예. 예.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은하 낙구천. 그런 글인데 나를 뜻 삼천척이나 되는 폭포수가 아래로 곧바로 떨어지니 은하수가 구천 하늘에 떨어졌는가. 그런 아, 내용이 그립니다. 예. 글도 그림도 좋지만은 글도 예. 정말 좋은 예. 글이 실려 있군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것이 아까 이용식 씨가 낙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낙서 비슷한 게 예. 뒷부분도 한번 요거 좀 살펴봐야겠어요. 뒷부분에 사실 좀 앞부분에 비해서 뒤에는 좀 글을 좀 함부로 썼거든요. 예. 예. 뒤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소학을 베낀 건데요. 아. 옛날 사대부집 자녀들이 예. 일곱 살이 되면 그 소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그 내용은 그 명륜이라든지 입교라든지 그런 거 써 있는 거로 봐서 그 소학 책을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아, 소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예. 언제든지 또 이거 역시 휴대하면서 교육시키는 거니까 예. 가르칠 수 있도록 예. 오늘 참 귀한 물건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참 잘 나왔는데 네. 근데 참 아까 가격이 잘 나오면 파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실 것 같습니까? 예?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한테 판다고요? 아유, 즐겁게 잘 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기쁘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첩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또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전 같은 걸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도록 작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런 화첩을 작게 만들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그런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었고요. 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진민주 씨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뭘 이렇게 작은 걸 갖고 나오셨어요? 상아로 된 낙관입니다. 낙관입니까? 예. 아니, 밑에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낙관이 찍힌 예술 작품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낙관이 몸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낙관이고 예. 저쪽은 아니, 이건 나 도장 찍을 인증 갖고 나온 거예요. 한번 찍어보죠. 한번 해보시죠. 낙관이면 찍어봐야 어떻게 낙관인지. 하는지. 속에 또 조그맣게 아니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천천히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어떻게 쑥 빼니까 또 그게 나오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걸 천천히 한번 해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빼가지고 예. 상에 있으니까 예, 예. 상대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인주에다 찍어서 예. 야 하나 더 찍죠 이쪽에. 저는 이 자체도 조그맣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에서 또 나오네요. 자, 이 뜻을 아시는 분? 뭐 그 이용식 씨가 아시겠죠. 용식 뭐라고 썼는지 본인은 아시죠? 저도 잘 어떤 분 이름 잘 모르시는 분이 처음 자세히 봐도 되겠죠? 예. 예. 이건 뭘로 만든 거죠? 상아로 예. 상아인데 요 지금 무늬가 작은 조각이 돼 있거든요. 이게 예, 짐승이 같은 게 두 마리씩 그러니까 두 쌍이 엉켜 있는 건데요. 어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게 사람 얼굴인 줄 알았어요. 예, 사람 같은 데도 꼬리로 있고 예. 그 도마뱀 꼬리가. 아, 여기. 그런 건데. 요 작은 거 이건 뭐죠, 이거? 글쎄 그 새끼인지 종류 뭐 강아지 글쎄 아주 작은 강아지 거. 같은데 또 갈비가 강아지. 있어요. 네. 강아지 여기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새끼인지 강아지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요즘 만든 거 같으면은 안 갖고 나오셨을 거고 분명히 아주 옛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오셨을 거예요.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게? 아, 저희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네. 돌아가셨는데 예. 돌아가시기 한 50일 전쯤에 저한테 이걸 건수하라고 면도칼 하나하고 두 개를 주셨어요. 귀중한 건 면도칼. 면도칼이요? 예. 이건데요. 아, 이건 그냥 흔히 우리 어릴 때 이발소에서 쓰던 그 칼 같은데요. 옛날 그. 예, 그것도. 예예. 예. 당시에는 선부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죠. 보여드릴게요. 예. 당시에는 면도칼이 아주 귀했었기 네.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저 시아버님께서 예, 예. 요품으로 예.
부모는 돌아가실 것을 설명이 없었어요. 이게 내가 뭐 이럴 때면 만주에서 가져왔느니라 뭐 상해 가서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님 아버님의 그러니까 고조부님께서 네. 주셨다고 그럼 그러셨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주시면서 그러셨거든요. 고려 시대 거라고 고려 시대? 아니 아버님이 저기 정년 퇴직까지 연세대학교에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도서관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만 예. 글쎄 그 고려 시대면 적어도 5,600년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네, 고려 시대 거면 그렇고요. 고려 시대 같으면 1,000년 넘었어요. 할아버님 고조 할아버님 고려 시대도 예. 어느 고려 시대냐 따라서 예, 증조부님이 살아계신 아직 연세가 지금 한 140, 50대시거든요. 예. 계산하면 10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국산이냐 글쎄 그걸 국산이겠죠. 중국제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누구의 낙관입니까? 시아버님께서요. 저희 증조부님한테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만 예, 하시고 예, 누구의 그러니까, 낙관인지 본 그러니까, 예. 비밀에 붙였고요. 따로 그러니까 보충 설명은 아마 계속 받아서 뭐지? 내려오신 건가요? 그거 참 조상부터. 예, 그렇죠. 지금 강철수 씨가 혹시 중국 건지 생각하시는 건 중국 사람들이 아주 미세한 예, 조각 같은 예, 거 생각하시는 대만 같은 거죠? 데 가면 아주 조그만 게 있거든요. 작은 조각을. 예. 낙관이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작품에 낙관 찍힌 건 뭐 거의 작품마다 찍혀 있으니까 많이 봤는데 참 반갑군요. 아무튼 낙관이 직접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과연 어떤 분의 낙관인지까지도 알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쇼감전단 가격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쇼감전단이 이게 과연 얼마 이게 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중국제면요 값은 떨어집니다. 근데 예. 저희들은 고려 거냐 중용을 택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1,000만을 걸었는데요. 1,000만. 자, 정말 이게 이 상당히 도박성이 지금 강한 것을 판정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더 쓸 수도 있었는데 혹시 예. 중국제일 수도 있다라는 수천만 원일 수도 있고 예. 자, 저분들은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는 얼마나 마음 편하게 또 생각하신 가격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를 실망시키시는군요. 전 저걸 최저 가격으로 저걸 그래도 최저 가격, 그 최고 가격을 한번 들어보죠. 속으로 생각하시죠. 최고는 그냥 고려 시대 거면 정말 32억 아니요, 그 그렇진 않지만은 정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욕심이 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하긴 뭐 저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만 해도 저희는 참 소중한 물건을 봤는데 감정 받아보도록 하죠. 자, 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참 좋아요. 이 상하에다 이 복수 되게 참 어려운데 아주 정교해 가지고. 낙관 위주가 아니고 봉이 봉투에다가 합죽선에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문제는 키 오래된 거지 않아요? 100년은 더 됐어. 그걸 봐야죠. 자, 감정이 끝났습니다. 고려시대 때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낙관의 감정 가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35만 원? 전문가하고 주인 되는 분하고 서로 잘 맞았습니다. 거의 일치했는데요. 김대하 위원께 여쭤보죠. 고려시대 때 것은 아닌가 보죠? 고려시대 걸로는 볼 수 없겠고 저희들이 본 결과는 상하이면 틀림없는데 그 조각의 솜씨나 그 조각 그 방법 그 나타나는 그 동물 형상 등등으로 봐서 중국 청나라 후기 때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안에 그 도장 각을 한 것은 중국에서 해온 건지 아니면 그 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선물 받아왔다든지 들어와서 여기서 각을 한 건지 그거는 밝힐 수가 없어요. 예. 고려 거는 아닙니다. 예? 고려 거는 아니에요. 아, 고려 때 것은 아니고 청나라 예. 때 것인데 왜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조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이제 100년 정도 보인다는 것은 그 상하가 지금 변해왔죠. 색이 좀 누렇게 좀 변해왔습니다. 변해왔고
그게 모서리 진 부분에 손때가 많이 묻어 손으로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 등등 볼 때는 한 100년 정도가 아닌가. 예. 우리아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게 낙관이 맞습니까? 낙관입니까? 그게 낙관 아니고 선초라고 합니다. 예? 선초. 그럼 그러니까 뭐 부채에 달한 부채 꼬리 합두선에 달고 다니는 예 이렇게 달랑달랑 뒤에 장식으로요. 아 부채 끝에 근데 부채 끝에 도장은 왜 새겼습니까 그러면? 예 그건 낙관이 아니고 봉인입니다. 봉인 그 글자가 경봉으로 돼 있죠. 예. 경봉 그래 봉인 우리도 지금도 봉인한다 그러죠. 네. 그 봉인으로 사용됐던 그 도장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조상들께서 그 이런 선초는 많이 사용했습니까? 예, 선초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선조님들이 사용한 선초는 그 재질이 주로 대추나무 또는 대나무 또는 박달나무 이런 등등의 나무로 많이 예. 응용을 했어요. 뭐 침통도 있고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조각이 거기 나오는 조각은 일각수라고 기린이라 그러죠. 네. 뿔이 하나 있는 동물, 상상동물입니다. 예. 용과 같이. 일각수는 뭐 훌륭한 사람 나오면 기린아가 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그 기린을 조각한 겁니다. 아.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다 하셨잖아요. 가격은 뭐 의뢰인께서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그래도 갑하고 관계없이 정말 신기합니다. 네. 신기하기는. 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정위원님하고 의뢰인하고 이렇게 가격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상하 목걸이 보면 한 400불 정도 하대요. 그래서 예. 그 최한 이제 그 정도는. 그거 이제 장식을 하나 만들어서 예. 목에 달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하 목걸이 정도 예, 생각하시고 예, 가격을 할까? 금으로 고리 하나 해서 그러면 그 느낌도 거의 맞추신 거예요. 장식. 예. 이용식 씨하고 자리를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제 뭐 목걸이가 만들어 쓰셔도 예. 되겠네요. 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떤 목걸이죠? 그러면 아 이게 선처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되고. 예. 예. 자 오늘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향교 명륜당 앞에서 출장 감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물건들 많이 가져오셨죠? 네. 네. 아유 오늘 아주 그냥 이쁜 동생들이 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물건을 감정을 해주실 감정위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오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언니도 한 분 계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시고요. 네. 자. 아이가 오늘 아주 이쁜 옷을 입고 나오셨네. 그래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사직동에 사는 노재희입니다. 네, 노재희 네. 주부님. 네. 네. 청주에서는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살았어요. 네. 결혼한 지가 23년 됐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신랑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럼 애들도 있고요? 애들도 있고요. 군대 우와, 가서.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 자제분이 지금 군대 계세요? 네. 지상에 그럼 여기다 대시고 아드님한테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봉, 박영하. 아 둘 다 군대 네, 갔어요? 쌍둥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좋으시겠다 한목에 다 해치우셨네. 네, 여기다가 아들들한테 안부 좀 전하세요. 예 엄마가 여기 나왔다 군대 생활 잘해라 하고 네 여기다 대시고. 영봉이 영하기 몸 건강히 군대 생활 마치고 제대하기 바란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우리가 그 왜 텔레비전 보면 어머니들이 영봉아, 영봉아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요새는 약간 신식 엄마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물건을 가지 나오셨는데 이건 뭡니까? 서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정씨 가문의 소운이라는 예? 호를 가지신 분이 열 가지 예. 근면성을 적은 책이에요. 이야, 한자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소운 서십 면 면, 으아 그리고 여기 한자 한자네 잘 못 읽기 때문에 자 정 선생님이 쓰신 거네요. 네. 어우 글씨를 상당히 잘 쓰셨네. 붓글씨를 쓰셨네요. 그죠? 네. 자
자, 이거는 어떻게 간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시 조부님께서요 간직하고 계시다가 네. 아버님한테 주셨는데요. 예. 아버님께서 예. 저 제가 장남 며느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전수하신 거거든요. 예. 이건 봉학이하고 걔네들도 다 읽어본 책인가요? 아니 못 읽었어요. 아이고 이걸 읽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대하고도 이거 꼭 좀 읽혀 주십시오. 네, 제가 네. 먼저 배워서 애들한테 네, 네.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네, 아주 근데 보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 이거를 우리가 가격으로 따질 순 없지만은 이걸 한번 쓰시는 겁니다. 우와. 그런데요, 나중에 발문을 붙이셨군요. 예, 이 저 소훈 선생님이 언제 시대 때 19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그럼 조선 시대 때 예, 예. 예. 시서화를 다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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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꽤 오래된 책인데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창 오세창 선생이 예. 저 예, 표지를 쓰셨고 정병주 선생께서 발문을 달고. 아하. 아주 이게 그런 뜻이군요. 네, 아주 예. 저 다르게 달라는데. 예, 아주 공부했었고. 보관 잘 돼. 네, 보관이 아주 상당히 잘 돼. 쌍둥이를 보내신 우리 쌍둥이 어머니께서 90만 원 적어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네, 축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쓰시고요. 네, 자, 목걸이가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한 분 나오셨네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수곡동에서 온 서금석입니다. 네, 서금석 주부님?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청주에는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서 나서 네. 여지껏 살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청주 만세 한번 하세요. 청주 만세 한번 하세요. 만세! 네, 박수 한번 치셔야죠. 네. 요즘 아줌마들은 시키면 다 해요. 네. 자, 오늘 가지고 나오신 물건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자, 이건 뭡니까? 이거 친정에서 어머니한테 예. 받은 건데요. 받은 게 아니라 가져오신 거죠? 글쎄 딸은 다 도둑이라니까요. 네. 네. 이건 왜 훔쳐왔어요, 친정에서? 너무 이뻐서요. 너무 이뻐서? 네. 네. 친정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 외갓집 그 외할머니 때부터 예, 예. 어머니가 받으신 건데 네. 이게 밥사발인지 뭐 약사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밥사발치고는 네. 너무 크고요. 식사량이 상당히 많으셨던 분 같고요. 네. 약사발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자, 친정에서 훔쳐온 겁니다. 네. 자, 친정에서 훔쳐온 밥사발. 네. 엄마한테 걸리면 묵사발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쌀이 문도야죠? 먼저가 들어왔는데. 뭐, 몇 년에, 그래도 19세기. 19세기. 후반에. 예, 예, 예. 경기도 광주 분원여예요. 예. 이 용도는. 당시 탄기종류 이제 생활용기예요. 예. 뭐 약사발이나 그발이 아니고 뭐 험집 하나 없죠. 보시죠. 뭐가 장어예요. 이게 때를 뺀 거 같잖아요. 네, 제가 네. 저기 그렇죠. 때를 뺐어요. 네. 삶았어요. 너무 네. 더러워가지고요. 물론 우리 양지문도 막 깜짝 놀잖아요. 요즘들 이야기 좀 하이파이에서 놓고 그러셨어요. 삶으면 네 이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네. 유약이 죽어요. 많이 좀 죽었네요. 예, 예. 삶았어요. 네. 둘, 셋, 와, 네. 네. 자, 일로 오세요. 네. 나무신을 네, 들고 나오셨는데 예. 아, 왜 이렇게 정신없이 나오셨어요? 예, 좋아가지고요. 좋아가지고요. 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 여기 나온다는 게 좋아가지고. 아, 시상에네. 아이고, 한복 색깔 좀 보세요. 네, 배추벌레 같아요. 아이고, 너무 고우세요. 네.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내덕동에 사는 홍승예라고 합니다. 네. 결혼하셨죠? 네. 네. 아이고, 네. 아주. 새 샥시 같으시네, 네, 한복을 입으시니까. 자, 오늘 이렇게 예. 이렇게 갖고 나오셨는데, 네, 자,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선대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것으로요. 네. 시아버님이 보관하고 계셨는데, 네. 이것을 애들은 자꾸 장난감이라고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고 여기를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아니 근데 보기에도 예. 상당히 비싸 보이고 좋네요. 예.
보관 상태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님들이 이제 보관을 해 오셨던 거네요.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요게 왼쪽인가요? 요게 왼쪽인가요? 예. 요게 왼쪽. 아, 요게요? 예. 네. 저는 여기가 왼쪽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 여기 왼쪽인가요? 예. 네, 요게? 아, 그럼 요게 왼쪽이네요. 네.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자, 좋습니다. 공부하라고요? 네, 여기다가, 네. 붓글씨를 멋있게 쓰세요. 아니, 저는 못 써요. 네. 초서체로, 네, 흘려서. 네. 형태는 남자분이 훨씬 여자분들이 쓰시던 건 더 이렇게 선을 예. 좀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비 안 올 때 쓰는 게 아니라 예. 비가 올 때 쓰는 이게요. 남학신이나 아니면 진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다 집신을 신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집신이 군형이 있고 이러니까 예. 이걸 만들어뒀다가 비가 오는 날만 이걸 신어가지고 둘 50만 원. 이야!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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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네, 축하합니다. 예. 네. 다른 분들은 금액 적게 나와서 싫어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좋으시. 이거 가져가셔야죠. 이거 아주 주려고 그러네. 네. 어서오세요. 네, 이쪽으로 주십시오. 네. 아주 걸음걸이가, 네, 여기다 놓으시고요. 네. 지가 안 가져갑니다, 이거. 네. 걸음걸이가 아주 너무나 경쾌하신데 네. 무슨 운동 같은 거 하세요? 네. 무슨... 수영도 하고요. 네, 수영도 하고요. 네. 또 에어로빅도 하고요. 에어로빅도 하고요. 네. 근데 에어로빅을 이렇게 하시나 봐.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참 우스운 게 제 앞에서 수영 얘기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네. 제가 메이기인데. 네. 수영 저한테 다 안 됩니다. 네. 자, 일로 쓰셔서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서운동에서 네. 온 김용희예요. 김용희? 예. 네. 아가씨? 아니에요. 주부? 예. 네. 청주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청주에서는 한 100년? 14년이요. 14년. 예. 네. 그럼 부산에서 시집 왔어요. 아, 부산에서? 예. 네. 부산하고 청주하고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산이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은 청주가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예.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신랑한테 혼납니다.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물건이 예, 이거 제가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예. 담배함이에요. 아, 담배함. 제가 시집을 오니까요. 예. 우리 어머님이 이걸 잘 모르셔요. 예. 한 몇 달 있다가 제가 창고에 들어가니까 이게 두지 속에 들어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어.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뭐야 사슴도 있고요. 네, 사슴도 예, 있고요. 사슴도 있고 네. 또 우리 한국 고유의 이런 도장 같은 거 예. 아주 오래된 아마 조선조의 거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네. 한 40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400년이요? 네. 네, 그건 본인 생각이죠? 예, 네, 근데 좋습니다. 너무 이뻐 같고요. 제가 예. 지금 14년 동안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아, 여기 아주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네. 사슴도 있고 뭐 소나무도 있고 거북이도 굉장히, 있고 예. 네. 학도 있고 네 상당히 많습니다. 담배함인데요. 담배보다는 저 이런 우리 액세서리 예. 그런 거 넣고 싶어요. 네, 보석함으로. 잘생겼다가 네. 제가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우리 아들이 있어요. 예. 1남 1녀인데 우리 아들 세상에. 며느리가 오면은 네. 예쁘게 그때는 포장해서 그렇게 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며느리 오면 또 뒤지 속에 또 넣어주세요. 예, 아니에요. 자. 네. 이게 맞나 모르겠네. 네, 이거는 예, 무쇠에다가 예. 상감을 했네요. 아, 청자 상감 네. 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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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상감을 네. 하셨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 한 가지는 입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감을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연대가 앞서고 더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올리면 잠겨지는 거 내리면 이렇게 하나 10만 원 둘 15만 원 셋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100만 원이나 나왔네. 나도 한번 만져봐. 한 번만 만져봐. 이렇게. 자, 출장 감정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언니들 안녕. 저희 TV쇼 진품명품의 출장 감정을 원하시는 단체나 마을에서는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때는 단체 혹은 마을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감정 받고 싶은 물품을 다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는 전화번호도 아울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TV쇼 진품명품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06호 TV쇼 진품명품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장품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TV쇼 진품명품에 출연하시게 되는 분께는 노바에서 전달하는 컬러 텔레비전, 현대전자에서 전달하는 CD 비전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TV쇼 진품명품 마지막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주혜룡 선생님. 맞습니다. 예. 아주 아담한 그림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예. 그 이시조선 3대 화가 중에 예. 정선, 김홍도, 신윤복, 화백 세 분 중에서 예. 정선 선생님의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네. 이시조선 시대라면 제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정선 시대 같으면 예사 겸재. 겸재 정선 선생. 네. 뭐 국사 시간에 저 뭐 조선의 그렇죠. 3대 화가 뭐 뭐 저 김홍도, 신윤복, 정선 네. 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고 네. 조영석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런데 정선 선생의 그림이 근데 이렇게 그림이... 시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못 했었어요. 그림이 근데 본래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돼 있었는데요. 이게 예. 이게 어디 있던 겁니까? 이것이 지금 저 액자에 들어 있던 것이었죠. 이걸 잘라내서 이렇게 아니요. 지금 화면에 반사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아... 빼신 것 같습니다. 아, 아 요리가 잠깐 만들고.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죠. 이 예사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선 선생이 천인가 봐요. 예, 제가 네. 아는 바로는 그 산수화에 아주 능하셨던 분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국적 산수화에 기틀을 세우신 분이다라고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산수화의 네. 대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죠. 근데 그런 작품이 그렇게 감춰져서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지금 공개되는 겁니다. 처음 공개되는 이유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뭐 제가 잘 알고 그랬으면 몰라도 예. 막연한 친구의 소개로 하나 구하긴 했었는데 언제쯤이요? 어디서 보였습니까? 친구 소개로 그때 한 20년 전이죠. 네. 70년도 초에 대우빌딩에 근무하는 친구가 네. 신복 있는 친구인데 예. 그 친구의 얘기만 듣고 예. 이거 하나 사둬라. 뭐 가죽을 남긴다는데 사람은 넌 이름을 못 남길 망정 자식들한테 이름을 네. 다 남겨줘야 될까? 그럼 그때 그분이 그럼 겸재 선생 그러니까 아니죠 작품이라고? 그래 그때 그렇게 소개를 했죠. 알고서 사신 거네요. 그냥. 저는 이제 그 친구 소개로 알고 네. 샀고. 그러면 상당한 돈을 지불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300만 원 줬습니다. 네. 20년 전에. 그렇죠. 20년 전 300만 원이면 70년도 초니까 조금 좀 넘었어요. 네, 그때 그 돈이면 작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죠. 네. 그럼 집하고 바꾼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러면. 그런데 저는 친구의 말만 듣고 그 당시에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걸 사셨다면은 본인이 그림 보는 안목이 좀 있으시다든지.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게 위작이든지 하면 오늘 대단히 충격을 받으실 텐데. 하나의 걱정이 있다면은 제가 예. 이거 보관 상태를 사실 허술하게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예. 그리고 겸재 정선 선생님에 예. 대해서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것만 있었지 지금 내가 이 그림이 여기에 KBS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조금 알았지. 그 전에는 사실 여기 깊이를 별로 몰랐어요. 그분 그 유명한 작품을 갖고 계셨는데. 네. 그 보물을 집에 갖고 계셔야지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오신 건 혹시 의심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나가는가 보자. 대한민국에서 KBS를 안 믿으면 어디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실히 알아보러 나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친구가 소개는 했는데. 그러니까 진품인지 민가 하는 면도 있구만요. 진품인지. 아니,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좀 합시다. 지금 이분은 지금 걱정되는 표정도 아니에요. 지금 친구를 믿는 표정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쪽이 맞아. 크죠. 오래 사귀신 친구예요, 그 친구?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저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 그 친구 말만 믿고 20년 전에 지금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네. 그분이 그랬다면서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니 네. 친구는 이런 좋은 작품을 후손에게 남기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그런 좋은 말씀까지 곁들여서 구입했는데 만일 이게 지금 진품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예. 우리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가 예. 친구와 그 상당히 나쁜 사이가 될 수도 저도 그런 염려는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저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고 또 그림이 그 친구의 소유물이었었다면 그런데 그러나 친구가 소개를 하셨다면서요. 해도 그러면요. 의리가
망가질까 봐 염려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은요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좀 저보다는 많이 알죠. 아, 그럼 만일 진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와의 우정은 괜찮은 겁니까? 아 그럼요. 믿으시죠? 그 친구가 저를 속은 건 아니니까. 아, 그렇지. 그 친구나 저나 모르는 상태에서 아, 하여튼 아, 고맙습니다. 예, 정말 친구, 대단한 친구죠. 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네. 친구를 믿긴 하지만 혹시 위작일지도 모른다는 조금만 의심은 갖고 계시는구만요. 뭐 여기서 아직 뭐 답이 나오기 전에 아직 100%를 제가 네. 믿을 수는 없고. 감정은 안 받아보셨죠? 전혀 없어요. 전혀 안 받았고 처음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고. 하여튼 의리 있고 예. 믿음 있으신 참 다시 한번 아주. 고맙습니다. 저하고도 한번 친구 해봅시다. 참 아 괜찮으신 분인데. 예. 참 좋은 친구를 그런 아주 정말 두터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이게 만약 진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는 그 친구를 아이고, 맞습니다. 믿는다는 그 말씀 참 감동적으로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 저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그동안? 그동안에는 예. 앞으로는 진품이 가려질 경우에는 예. 좀 더 잘 보관하겠지만은 예. 만약에 이것이 진품이라고 가려질 경우에는 제가 그 그림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 하여튼 잘 지금보다는 예. 허술하게 보관해왔지만은 선생님들한테 배워가지고 좀 더 잘 보관을 하겠습니다. 출연하게 된 거죠. 자, 쇼 감독님의 책정한 가격을 보겠습니다. 떨리는 보여주세요. 마음으로. 저희들은 진품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예. 5천에서 1억 5천 사이를 드리고 싶은데 예. 혹시 하는 마음에 너무 그래도 조금 너무 물가를 부추기는 분위기가 될까 봐서 예. 5천으로 했습니다. 물가를 생각해서 실제로 가격은 더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를 생각해서 5천만 원만 쓰셨대요. 예. 예. 자, 그러면 의뢰해 주신 주혜룡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나오신 가격을 함께 보겠습니다. 450만 원? 아니, 300만 원 주고 사시는데 너무 방송을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100만 원에 5천 원씩 월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예. 20년이 얼마냐면 360만 원이더라고요. 6천 원씩 계산하니까 480 얼마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저한테 판 친구의 마진을 떼고 제 이자에서 절반 자르고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이시네요. 300에다가 150만 원만 플러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과연 참 겸재정선 선생님의 진품인지 그게 아마 가장 관심이 가실 겁니다. 자, 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 편에 다니셨군요. 낙관으로 분명하게 인주 색깔도 얼마 예. 금방 찐 같지 않습니까? 이나 성이고 예. 밑에는 선? 예, 예. 좋은 선이라고 또 말이죠 이건 아주 호분으로 온 게 아주 재밌네 예. 몸무게에다가 예. 그 표정도 다 다르고 호분으로 예. 인물 좀 보십시오 예. 인물 막으면서 예. 이렇게 정목이 예. 선비가 공자가 하나 되어 있네요 감정이 끝났습니다 네. 진품인지 가품인지 저도 지금 진품으로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관심이 많이 가시죠? 가격을 보시면은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게 아마 대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정 가격 보시죠.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저 공창호 형께 여쭤보죠. 진품이라 말씀이죠? 네, 아주 진품 중에서도 잘 된 작품입니다. 예. 겸재 선생이 그 아마 이 서울 저 세금정 자원밖에 아마 그 활터 있는 데를 그린 문양입니다. 예. 그 신선 저 선비가 그 동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나 그 소나무 밭에 그 학을 그린 거 볼 때 아주 한참 전성기 시대 잘 된 작품인데 그 뭐 흐름이라든지 골격이라든지 그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뭐 하나 어디 뭐 빈틈이 없이 너무너무 잘 된 작품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그 친구 따라서 정말 강남 가셔도 그 되겠어요. 친구한테 한 잔 사야 되겠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진품으로 판정이 났고 네. 아까 뭐 세검정 맞습니다. 부근이라고 네. 위치까지 좀 나왔어요. 네. 그 언제 지금 그걸 다 참고로 다 들어주셨다가 앞으로 네. 이제 그 이제 보시는 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정말 소장 정말 너무 그동안 참 무지했구나 예. 했던 그 생각이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의 그림을 그렇게 제가 전부 관심하게 보관했다는 정말 예. 복 받으신 분 같습니다. 좋은 그림을 갖고 고맙습니다. 계시고 좋은 친구와
뭐 주변에 그 친구한테 좋은... 인사로 한 말씀 하세요. 친구한테 지금 좋은 그림 소개해 줘서 고맙다고. 자, 큐! 한번 말씀하세요. 야, 고맙다. 이거 뭐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날 만들어줄 줄 몰랐는데 내가 너한테 한번 톡대기 한잔 삼아. 성격 참하시네요. 예.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지금 겸자 선생 작품이 이제 진품으로 판명이 났는데 여러분도 진품으로 보셨습니까? 저희 TV쇼 진품 명품을 자꾸 보시면은 물건 보는 안목이 점차 발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역사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살펴보시고 저희 TV쇼 진품 명품 담당자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쇼 감정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정위원님들 오늘 고맙습니다. TV쇼 진품 명품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